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인데도 엘친마당으로 함께하는 이유, 새 외국인 투수가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요. 사실 진짜 실화로 말씀드리면은 5월에 우리가 참여석 단장님 한번 출국을 했을 때 저도 마이너리그를 싹 뒤져봤는데 이 선수 좀 관심이 가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40인 로스터 안에 있던 선수였고, 이 선수가 왜 관심이 갔었냐 하면은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선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OOTP란 게임, 야구 감독 단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 선수를 굉장히 제가 좀 자주 사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마이애미라는 팀에서 뛰었고, 항상 마이애미라는 팀이 성적이 안 좋아서 우리 팀이 트레이드 카드를 알아볼 때 불펜 뭐몇명 주고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쉬운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엘리서 에르난데스 굉장히 좀 익숙한 선수라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켈리 선수가 떠난 거 너무나 아쉽지만, 또 엘리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LG 트윈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서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왕 이렇게 온거또 켈리 선수가 정말 레전드급 활약을 해주고 떠났잖아요. 그런 만큼 에르난데스 선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켈리를 떠나보낸 LG 트윈스, 에르난데스 선수 총액 44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1995년생이고요.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입니다. 사실 엘리서 에르난데스 선수보다 나이도 많고 뭐 KBO 리그 오는 투수 중에 마이너리그 경험은 많지만 메이저리그 경력이 이 정도까지 되는 선수는 없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99경기를 뛰었고 마이너 통산은 139경기를 뛰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99경기에서 주로 선발로 나왔고요. 10승 21패, 평균자책점 5.10. 마이너리그는 139경기에 나와서 35승 32패, 평균자책점 3.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엘리서 에르난데스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었던 선발투수 자원이에요. 계속해서 뭐이 선수가 마이애미와 계약을 맺은 이후로 하위 선발로 마이너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던 선수였고, 실제로 이 코로나 시국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돌던 선수였는데, 가장 잘해야 될, 커리어에서 꽃 피워야 할 시기인 2022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 시즌 역시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통으로 날리고 있었고, 제가 이 검색하다가 엘리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5월까지만 해도 조금 이 선수가 온다면 의심이 됐던 게 어깨 부상 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야 될 선수가 여기 있지? 다저스 마이너 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LA 다저스랑 미러키에서 던졌을 때 나쁘지는 않았어요. 기록들을 보면은 어깨 부상 이전과 이후에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이런 게 크게 차이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는 7월에 40인 로스터에서 제외가 되면서 LG 트윈스 영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자명석 단장님이 급하게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바로 이제 케이시 켈리의 대체자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켈리 고별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지금이 아니면, 만약에 겨울에 켈리와 동행을 하고 나서 겨울에 이 선수를 컨택을 한다 하면, 이 선수는 무조건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다른 팀 40인 로스터 안에 있었을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풀렸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데려올 만한 레벨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OOTP란 게임에서 이 선수를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유망주 능력 레이팅도 좋았고 능력치도 좋았고 해서 이 선수를 항상 미들맨으로 좀 썼던, 5선발, 6선발로 쓰고, 또 단기전에서는 선발이 무너졌을 때 롱릴리프 역할로 정말 이 선수를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구속이 뭐 다른 투수들처럼 뭐155 나오고 157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구속은 항상 140대 후반, 150대 초반이었는데, 뭐가 좋았냐면 역시 제구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좋아서 많은 이닝을 적은 투구수로, 항상 뭐한 4이닝 던질 때한59 던지고, 게임 기준으로. 하지만 게임도 실제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수들의 능력치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또더 유능한 스카우터들이 게임 개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한국에 와도 통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평균 구속은 140km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91마일, 92마일을 찍으면서 90마일 밑으로는 잘 떨어지는 거를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슬라이더가 주무기였습니다만, 근데 이제 슬라이더가 2022 시즌에
난타를 당하니까 최근에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컵페스트볼을 장착을 해서 포심과 컵페스트볼을 주무기로 사용을 하는 유형의 선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에 뜬공 비율이 무려 39.2%라 잠실구장과는 또 굉장히 궁합이 좋은 선수고요. 땅볼은 19.6%로 플라이볼 유형 투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본래 삼진 비율 메이저리그에서도 285탈 삼진 99볼넷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 제구가 좋다라는 거를 기록으로는 알 수가 있고요. 이쯤 되면 제구 좋고 플라이볼 유형 투수에 포심과 컵페스트볼을 던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슬라이더가 안 통하자 봉이 난 이 유형의 선수면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LG 트윈스에서 2년 동안 활약을 했던 아담 플로코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보면은. 그래서 뭐 당초에는 뭐 구위형 투수다, 구위가 엄청 뛰어난 투수가 온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이라 그렇지 사실은 KBO 리그에서 이 에르난데스 선수의 구위가 저는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이고 견제 능력 역시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카드 중에는 저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행운이 뭐냐면은 켈리가 지금 웨이버 공시를 당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팀이 외국인 투수를 좀 알아보는 상황이면은 에르난데스도 영입 전 붙었을 것이고 켈리가 웨이버 공시가 돼서 다른 팀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상황은 다른 팀이 외국인 투수를 알아보는 시기는 거의 없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에르난데스와 이렇게 빠르게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봉인되었던 이 슬라이더도 한국에서는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코도 사실은 슬라이더가 안 된다, 뭐 다른 구종 던지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식 유형에 맞춰서 뭐 스위퍼도 던지고 다른 다양한 공을 던지면서 한국에 적응을 하니까 잘 던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에르난데스 선수한테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ABS 시스템이 왔잖아요. 이 커맨드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제구를 못하는 투수들은 ABS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공이, 본인이 넓게 생각한 스트라이크 존이 딱 던졌는데 기계에 의해서 볼 판정이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는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더 원하는 만큼 이 ABS 존에 적응만 되면은 구석구석 제구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량은 역시 KBO에서 통할 수 있지만 이 선수도 해외 무대가 처음이고 또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켈리만큼 워크에식과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저는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일단 괜찮아요. 나이는 켈리가 89년생인데 2019년에 입단을 했고 에르난데스는 저와 동갑인 95년생인데 또 2024년에 입단을 하니까 충분히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쭉쭉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선단님 출국했을 때는 저는 그냥 올 시즌만 잠깐 뛰고 내년에 메이저리그에 다시 진출할 올 시즌이 급하니까 그런 투수를 보러 가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에르난데스 선수를 영입한 순간 이거는 올해 잘해서 내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투수를 찾으러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 환영하고요. 또 잘 던져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난데스랑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켈리 선수가 웨이버 방출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르난데스 선수 그냥 한국에 와서 바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신변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올 것으로 보이고 또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빨리 되면은 한 2주 정도 늦어지면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아마 빈자리가 생길 겁니다. 켈리 선수가 토요일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한자리는 퓨처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지강 선수나 또 이상영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주중경기라든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우리가 7, 8월에는 더블헤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우천 취소가 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갈 선발들이 좀 자연스럽게 메꿔지게 될 텐데 또 몇 경기를 이제 외국인 투수 없이 치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남은 퓨처스에 있는 자원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고 또 비가 오면은 굉장히 좀 행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르난데스가 실전으로 나설 때에는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등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경기 채우고 온다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엘리서 에르난데스 선수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켈리 선수 떠난 건 아쉽지만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켈리의 맞먹는 또 장수 외국인 투수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 무대에 온 거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